네, 오늘은 커피 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 이 노래를 해볼 거예요. 근데 저는 아직 뭐 시집 가기는 조금 이른 나이라 연애할 수 있을까를 바꿔봤는데 네, 어차피 멜로디 똑같으니까 네, 시작할게요. 이거는 우선은 카포를 네 번째 끼워주세요. 네 번째 프렛에. 되게 열악한 녹화 환경이네요. 아무튼 하나 둘셋네 번째에다가 네 카포를 끼워주시고 처음에 시작은 D 마이너로 시작을 해요. 근데 저는 네 D 마이너는 그1 프렛에 1번 줄, 그 다음에 2 프렛에 3번 줄, 3 프렛에 2번 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1, 2, 3, 4 4321번 줄을 튕기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좀 쉽게 하려고 다르게 하는데 1프렛에 2번 줄 누르시고요. 그다음에 2프렛에 3번 줄을 누르세요. 그리고 4번 줄이랑 4번 줄이랑 2, 3번 줄을 튕겨주시면 돼요. 뭐 취향에 따라서는 1번 줄도 같이 튕겨주시면 돼요. 2, 3, 4번만 누르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, 1, 2, 3, 4번을 다 튕기면 이런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이에요. 그래서 연애할 수 있을까? 또는 연애할 수 있을까?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G 코드 넘어가는데, 저는 항상 쉽게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3번 프렛에 6번 줄만 눌러주세요. 그리고 오른 줄을 6번, 4번, 3번, 2번 틀려주시는 거예요. 연애할 수 있을까? 이렇게 해서 연애할 수 있을까? 연애할 수 있을까? 그 다음에는 C코드 1번 프렛에 2번 줄, 그 다음에 2번 프렛에 4번 줄, 3번 프렛에 5번 줄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5432번 오른쪽 오른손은 5432번 눌러주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약지랑 중지만 떼주세요. 아니다. 약지만 떼주세요. 이게 뭐냐면 연애할 수 있을까? 연애할 수 있을까? 이게 제일 기본 코드예요, 진짜.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야. 누굴 만났나? 올해도 왔는데 연애할 수 있을까? 여기 넘어가야 되거든요. 그럴 때는 새끼손가락을 3번 프렛에 3번 줄을 눌러주세요. 그 C 코드 상태에서 눌러주시는 거는 5432 똑같이 누르시면 돼요. 연애할 수 있을까? 그 다음에는 이제 F코드는 우선 여기 바코드를 잡아야 돼요. 바코드 맞나요? 네. 그래서 1, 2, 3, 4, 5, 6번을 이 손가락으로 다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2번 프렛에 3번 줄, 3번 프렛에 4, 5번 줄을 눌러주시면 돼요. 여기서 맞는다는 거. 네, 이렇게. 어려운 일이야. 여기를 제가 코드를 잘 모르겠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. 어떻게 했냐면 이 상태에서 검지 아니다. 중지, 약지, 새끼를 다 떼세요. 그리고 약지로 3번 프렛에 2번 줄 눌러주세요. 마이너 코드인데요. 2번 두 번째 프렛에 4, 5번 줄 이렇게. 그 다음에
다시 아까 A 코드, A 마이너 코드 비슷한 거. 1번 프렛에 2번 줄, 3번, 2번 프렛에 4번 줄. 이렇게. 다시 처음 코드, 있죠? 이거 두 개 누르는 거. 그 다음에 다시 G 코드.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. 그래서, 우리, 아, 연애할 수 있을까? 그 다음에 이거 해도 되는데 어려운 일이야. 근데 어. 여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E 마이너 코드에서 그 다음에 어 2번 두 번째 프렛에 4번 줄 그 다음에 2번 줄을 같이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약지로 그 옆에 3번 줄을 눌러주세요. 노래 들으시면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.